제안을 했었어요.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결혼 후에 작품 하기 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. 그게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보여요. 결혼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언니밖에 없어요. 그랬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 보니까 어떤 작품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까 요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이름 듣고 저는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기 계신 권석장 감독님, 네. 그다음에 지원 님 그리고 요한 씨였어요. 그래서 정말 이름만 가지고도 어떤 다른 배우가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저한테 큰 힘으로 선택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들이랑은 너무나 상반되게 억시고 드센 화영이라는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결혼이라는 관문 이후에 제가 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훨씬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는 거네요. 네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6개월 전에 이 역할을 했으면 이 정도로 막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아 정말 막 가는 역할입니까? 네, 제가 왜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. 그런데 그 6개월 사이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놓게 됐나봐요. 됐나 봐요. 결혼 생활이 생각하고 다르죠? 좀 아주